고차프들이. 귀여워. 뭐 죽을 때도 귀여워. 이거 봐. 잔인하신데. 아틀라스가 좀 죽으면은 캐릭터가 좀 아크처럼 막 날아다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날아다니다뇨? 그 아크에서는 막 죽으면은 막 흐물흐물거리잖아요. 아. 근데 여기 아틀라스는 죽으면은 그 자리 고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배가 이렇게 막 연안까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근데 이게 높이 때문에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코코넛 있네. 이게 뭐지? 코코넛 쓸 거예요. 거대한 똥 마냥 못생겼다는 말이 좀. 개새끼야. 거대한 똥이라니.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 친구가. 펜스 잡으면은 초 안 맞아요. 좋아요. 때문에 죽는 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비타민 찍을 치면은 괜찮았을 텐데. 밥이 빨리 달아요. 비타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코코넛 먹이나요? 네, 코코넛 두 개면 템인데. 아까 챙겨 왔었네. 못 봤지. 네. 아, 드디어. 드디어. 일단 세 마리가 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죠. 갑자기 태우자마자 침몰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예요. 카운트는 있을 거예요.
이거 자리가 셋이 안 되겠는데요? 탈 수는 있어요. 잘 주차 시켜놓으면은 잘 시키면은 저것들 8마리까지도 해봤는데. 2배에 8마리를 해봤다고요? 네, 이거 뭐지? 이 배는 말고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배 8마리 태워봤어요.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냥. 네. 다음에 이쪽으로 올리고 뱃머리 앞쪽까지 밀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어? 정원 초과. 네, 이거는 이제 F 눌러서 그래서 선원 추가 하시면은 풀려요. 반죽이 있으신가요? 반죽 같은 거 있으면 좀 템 비빌 수 있긴 한데 앉아. 유기물 반죽이요? 네. 있어요. 있으신가요? 그거 아까 누구 죽여서 나왔더라? 얻었는데? 어? 안정제로거든요. 근데 저 아까 뭐 아 그래 75개 있어요. 75개. 어 75개는 만들 수 있겠다. 개미 잡아서. 개미 잡으면 키친 주는 거 아니었나요? 유기물 반죽도 줬었어요. 저기 내려갈게요. 대장간 있는 대로. 네. 대장간에 넣어놓을게요. 그만 끄렁거려라. 세 마리 다 타긴 탔네요. 네. 이제 구석에다 다 몰아넣어야 돼요. 이 통로로는 안 보던데요? 잘 비비면 갈 수 있어요. 오. 오. 잘 비비면은 여기 한 세 마리는 더 세울 수 있어요. 더 밀어 넣어요? 더 잡아 볼까요? 잡을 수 있긴 한데. 아야야, 얘를 더 미냐고 이렇게. 아, 더 조금 더 밀어 넣으셔도 되긴 해요. 16레벨 코뿔소 요것만 잠깐 딴 쪽으로 옮겨주시면. 큰일 났어요. 왜요? 아실 거예요. 아. 저게 문제네. 얘를 내렸다가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쪽으로 해서. 아니 방법 있어요. 방법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되셨네요. 오케이. 이 왜 이 곡괭이가 배는 안 찍힐까요? 당연히 안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반용 곡괭이 되면은 그 되면은 뭐지? 상대방 갤리온에 한 열댓 명 다 따다 붙어 있을 텐데 그거.
기간틴이 뭐예요? 저희는 브리간틴을 해먹었는걸요? 어쩔 수 없죠. 아니 저 꼈는데 이거 큰일났네. 아. 됐나요? 네 됐어요. 이 정도면 그냥 출발해도 되지 않아요? 뭘 더 넣으시려고요? 가는 김에 아니, 다니기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두 마리만 더 채워서 갈까요? 귀찮은데 여기. 근데 이게 한 번 올 때마다 진짜 거의 지어짜내서 가가지고 두 마리를 더 실는다고요? 두 마리 정도는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꽉 채우면은 진짜 꽉 채우면은 세 마리는 더 채울 것 같아. 뭐 저는 다 좋습니다. 아니 이걸 이게 맵 넘어갈 때 안 넘어가나? 이걸 딱 걸려요 여기 얘네들 다. 내리면 다시 올리면 되죠 배로. 그리고 이게 판정이 공중에 떠 있어도 이게 배 판정이에요. 어떡하실래요? 공간이 좀 남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 앞에. 저도 뭐 그렇다면 더 넣는 건 좋습니다. 타조 한 마리도 데려오시고. 아이고 그럼 뭐 갑시다. 네 여기도 많은데. 그러면 저 그 개미도 좀 더 죽이면은 그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안장 하나 더 할 수 있죠. 지금 안장을 좀 찍어갈게요. 그러면. 좋다. 너무 귀찮아서 그런가 좀. 예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은 됐는데 귀찮더라고 이게. 나이 드셔서 그래요 사리님도 이제. 쓰러질 것 같고 뿔소 정도? 아 추워서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물지도는 파보셨나요? 아 예 옛날에 파보긴 했어요. 막 스켈레톤 나오고 막 그래갖고 일단 라인으로 볼링공 치듯이 치면 재밌긴 해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해변가 도착했어요.
4자 18렙! 어? 잡을까요? 4자 18렙이면 저... 안돼. 나는 좀 힘들긴 한데 확실히 저 물렸어요. 차가 좀 조개 싫어요. 어 스쿼시네. 아 이건 해야겠다. 스쿼시는 데려가야지. 제가 죽은 것보다 수컷 사자가 더 눈에 들어오셨구나. 하시면 되죠. 난파 당하시길 빈다고요? 난파 당했습니다, 나시님. 사골이 있나요? 눕혀놓긴 했는데. 사골이 있냐고요? 사골이나 이런 거 필요하던데 저기. 사골이 왜 필요하지? 없음. 그 아니면 최상급 고기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 고기. 네. 자, 저 배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기가. 그 1분이라서 없으시면은 죽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뭘 죽여요? 그 사자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긴 한데 그 1분 뒤에 태어나면 한 번 또 죽으시는데요? 왜요? 또 이렇게 올감이 풀리잖아요. 어? 상관없어요. 또 죽으면 되죠. 고기 구해줘 보세요. 제가 얘랑 드리블하고 있을게요. 제 시체가 거기 있는걸요? 뭐 살인데 죽었어요? 네. 저 사자 묶고 그 다음에 사자 안에 제 시체 들어있는걸요? 얘 동물고기로는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동물고기는 엄청 조금 오를걸요? 오르긴 하던데. 아니 반 찼는데요? 반 찼다고요? 우리 이거 아, 진작 넣어볼걸. 일어나요 얘 이제. 네. 올가미도 없죠? 올가미 제 시체 안에 있어요. 저... 어? 하하 저를 이용하시죠. 아니 올가미 한 발 쏴주세요 이거. 예. 묶였나? 아 묶였다. 아 불꽃만 튀겼죠 저거. 네. 풀타임 걸렸나 보다 아직. 새끼 왜 내 시체는 안 먹지? 기분 더럽네. 온 사자 새끼들 다 모였는데요? 저희 있는 곳에. 세상에 이게 맞나. 아니 사자보다는 호랑인데. 아. 딱 사자 암수 딱 잡아가면 딱 좋겠네요. 말이 되나? 됐나요? 어 지금 묶고는 있긴 한데 아 잠깐만 죽겠다. 아 네 차가 너무 딸피워가지고 아 너무 빡세요 사자. 확실히 저거 하나 잡으면 근데 살벌하긴 하겠어요. 네, 뭐 사람 묶고. 어 지금 딱인데 피가? 그러니까요, 제가 딱 진짜 CP로 만들긴 했거든요. 어그로 끌리는 거 거리 싫어요? 거 시체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아 미친. 근데 제가 이번에 사리님 시체랑 좀 멀어 떨어졌거든요? 네 이번에 가시면은 가능할지도. 지금 풀타임 걸려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아 사
먼저 퇴원하셔도 돼요. 아, 저 사자 새끼 저거 지능범이네. 다시 해안가 쪽으로 나와 있네요. 미쳤네, 저거. 아버지 씨 있으려나? 아니 미친 어그로를 이렇게나 멀리서도 끌린다고. 태어나세요 일단. 네. 어 뭐야, 둘 다 딜리 쿨타임 없는데요? 저 지금 죽어가지고 딴 데서 다시 태어나고 있어. 빠르게 눌렀다가 스폰이 걸려가지고. 아 저 개새끼 내가 잡는다 저거. 화살 한 발에 볼라 한 발에 던지면은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갔지? 하세영 나의 조마고 아야에서 살인님 세 번 때리면 알려줘. 아! 죽으셨나요? 죽으셨어요 이분이. 아이 까비. 어쩔 수 없죠. 쇠네 두 방에 가는 새끼는 필요 없다. 이게 문제긴 해요. 너무 호랑이는 아니 호랑이는 좀 버티는데 사자가 너무 물몸이에요. 내가. 왜, 왜 맞은 티도 안 내세요? 네? 안 아프세요? 그 주먹이 안 아픈걸요? 덩치를 보세요. 이게 아픈 것 같아요? 아 씨발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이거 안 아프다고요? 이거 봤는데 이거 레슬링에서 이거 와 이건 씨발 미션 성공을 해도 좀 기분이 더러운데 이거. 아니 이씨발 안 아파 이게? 다음 대 쳐드릴까요? 팀원이랑 아 뭐야 팀원이랑 데미지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럼 당연히 그렇죠. 에이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작은 캐릭터를 주먹으로 때리니까 움직이긴 하네요 뭐. 아니, 확실히 이게 킹받는 그게 있네. 이게 작으니까. 아 타조 타조 랩노프가 있었네요. 이 대머리 독수리 보세요. 이 미친 도라이 같은 놈 이거. 저거 한 마리 해놓으시죠.
데미. 개멍청한데요 얘 지금. 그거 아크 벌처랑 똑같아요. 효과. 아크 벌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그 라그나로크에서 그 사막에서 그 사람만 때리는 거 있죠. 기수만 때리는 거. 아. 얘 레벨 1인데 괜찮아요? 대머리 독수리? 오 씨발 깜짝이야. 씨발 갑자기 대머리 독수리 뒤에 코브라 와가지고 레벨 1짜리 대독 잡자. 저거 못 먹더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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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인데 힘 받지 않네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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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한테 지신 거 아니시죠? 아니 이게. 1레벨로 얘기하시지 않았네. 역가 역가. 이거 역갑니다. 오케이. 그 올감이 어디서 만들어요? 올감이 그 재혁순가 거기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 역가 심하네. 없죠. 어? 이 레벨 사실 억가가 아닌가 이거. 사연이 있었어요, 사님님. 어떤 거죠? 제가 활이 없었어요. 활이 없으셨던가요? 화살을 다 써가지고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활 없으면 좀 힘들긴 하죠, 확실히. 제가 저 신머리 독수리 잡습니다.
잡으셨네요. 네. 성공하셨네요. 죽여버렸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좀 생각보다 센 것 같아. 테이밍 다 끝났어요. 이제 한 번만 먹이면 끝나건데. 아, 뭐 어떤 거요? 파주 한 마리랑 지금 호프스 한 마리 있어요. 저희 다 암컷만 잡았었죠 지금까지. 호프스는 하나 수컷이에요. 아, 한 수컷인데. 사르님이 마지막에 잡은 레벨 높은 애가 수컷 아니었어요? 암컷 아니었네요. 걔 수컷이라 못 참지 하고 잡으셨잖아요. 그래요? 나는 이거 그냥 오늘 연습용으로 갖다 씁시다. 내가 1레벨 대머리 독수리한테 죽을 동안? 맞지. 난 도움이 되지 않았어. 아니야, 지금 같이 지금 하시는 것만 해도 도움입니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배로 가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똥을 배 밖으로 싸네요. 네. 하나리도 옆에 하나 달아놔야 되는데. 오, 타조 좋다. 위치 좋다. 코플서가 못하지 왜? 그니까 얘 왜 모르죠? 아 뭐야! 어! 응? 얘 왜 죽어? 오다가 익사했는데요? 숨달... 아니... 말이 돼? 아니... 얘는 어떻게... 아니... 말이 되나 이게... 억까네. 이거 진짜 너무 억까 아닌가? 그 사장님이 타고 오셨죠? 아니요? 타고 오셨잖아요. 뭐 아니에요. 저기 기어왔잖아요. 타고선 기어왔잖아요. 스태미나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 사리님만 숨쉬고 그 걔는 물속에 갇혀있으면 숨 못쉬어요. 그런가? 아니 근데 스태미나도 있었고 뭐지? 이건 따로 들어갈 텐데 원래. 아니 키가 너무 커서 머리를 뚫고 나가시네. 잠깐만 위에서 보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사장님 머리 보여요. 아, 머리 보인다고요? 하늘 봐보세요. 아니 얼굴이 키가 많이 컸네. 아. 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큰 캐릭터 맨날 작은 것만 해가지고 좋죠. 아 돼. 점프하면. 점프가 안 되네.
제 몸 보이시는데? 아, 네, 이런... 네. 야, 갑바가 그냥. 아, 어쩔 수 없나? 한 마리 주고 이렇게만 갈까요? 세 마리? 네, 여기 어차피 얘가 수컷이라. 어? 네. 아, 수컷 없죠, 그쵸? 뭔가 이상해가지고. 어? 다 암컷이네요? 수컷 없죠. 가야겠네요, 한 마리. 아, 어쩔 수가 없다. 아, 저기 수컷 1레벨로 합시다. 어차피 이게 암컷이 레벨이 높거나 수컷이 레벨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나 거의 포세이돈 같지 않냐 근데? 창 들고 이렇게 물속 다니니까? 애기 같다고요? 언럭키 포세이돈이요? 이돈단 선생님, 그 집 좀 좀만 캐줄 수 있으신데요? 근데 여기 집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집 나무 캐면 나오지 않나요? 뿌리가 집은 아니죠. 뿌리가 집일걸요? 거기 쉽게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캐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제 그 마크가 뜰 거예요. 어, 집 맞아요. 네. 이건 그걸로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타조도 있네. 타조 하나랑 이거 누가 한 마리씩 데려가면 되겠네요. 볼라가. 저 볼라 하나 있어요. 어, 하나 있네. 하나씩 해서. 와, 이 타조 개 이쁘다. 레벨 15인데. 15짜리로 하시죠, 그러면. 색이 너무 이뻐요. 네, 지푸라기 줄 수 있네. 뒤에요. 적나? 더 캘까요? 어떤 거요? 집이요. 집... 네. 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무시를 해버리네. 저도 하나 주세요. 아, 저도 하나 네. 주세요. 저 집, 집 좀 좀만 주실 수 있네요. 아, 개열 받네 이거. 농락당하셨는데요? 이거 해보시면 압니다. 아, 진짜. 저도 표지판 하나만 주세요. 어, 제가 바닥에 뿌려드렸는데요. 어. 아. 오케이. 같이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가, 제가. 같이 탁탁탁 사는 게 나을 듯. 얘잖아요. 네.
지금? 아씨. 와 이게 한번 돌리는 그 선택지 때문에. 네. 이 미칩니다 진짜 해보시면은. 이거 나무 캐시고 바로 한번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나무 부시고 나오거든요. 쉬어 보세요. 아 나무 네. 제가 캐요? 어 됐다 됐다. 이것도 될 거예요. 얘 먹이 준비됐나요? 네 먹이는 준비했어요. 오 딱 두 발 되겠다. 제가 쓰나요? 네. 저 화살이 없어요. 골라 제가 쓸까요? 네, 골라 써주세요. 오케이. 오. 타조는 또 간만에 타네 이거. 아 열받긴 하는데 이게 저희는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좀 많이 화가 날 거예요. 아! 진정하세요. 일단 테이밍 먼저. 한 번이에요? 한 번 남았어요? 네. 대치만 할게요. 대치만. 네. 아씨. 오오오. 저항 안 한 맞죠? 네 해놨어요. 네 발로 누우려나? 아 체크가 안 되네 이게. 안 되면 저도 공격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네. 해볼게요. 네. 한번 제가 할게 한 번 더 할게요. 네. 됐어요. 아, 됐다. 나이스. 투창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격을 하네. 정말 탕 도덕이 없는 몬스터들이다. 어? 어? 너무 세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절을 해가지고 밥을 먹여주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이게 씨발 맞아요? 제가 이래서 아틀라스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했어요 이거 때문에. 이것도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다른 애를 때리죠? 그럼 다른 애를 때려서 테이밍 수치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오케이 됐어요. 갑시다. 내려 끌고 가면 괜찮겠죠? 네, 안 타고 가면 돼요. 아무래도 올가미가 동물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풀린다는 설정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마취탄이 있긴 한데 마취탄에 또 마취고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야 원래 투창보다 작아 사람은. 억까하지마. 사장님 투창보다 커요? 저 한번 투창 줘보실래요? 아닌가? 전?
이 사이즈마다 사람 사이즈마다 맞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억까하지 마. 아 잠깐 가오리 때린다. 아이고. 빨리 올려야겠는데. 뭐야? 어? 손 하나 찍어야 돼요? 어? 이거 잠깐. 제가 찍을까요? 어? 안 돼요. 경험치 때문에. 포인트가 없어서 이거 지금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내릴게요. 아, 제가 잠깐 내리는 동안 하세님 그거 뭐지? 잠깐 운전하시려고 하려는데. 제가 템 버리고 그냥 죽고 저 늘량이 쪽으로 갈게요. 저 배 끌고 가라고요? 그럼요. 레벨업 템 오세요. 다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3분이면 돼. 아 3분도 안 걸려요. 한 2분이면 돼요. 네. 만선이네요. 아, 좋다. 막 50원으로 최대 효율이네요, 이거. 네. 무게는 괜찮나요? 무게는 네, 70톤 70톤 정도 되네요. 혹시 지금 만선 그 사람 꽉 찼다고 뜨나요? 아니요, 지금 꽉 차진 않았어요. 그럼 출발하세요. 저 그냥 탄 걸로 치고. 방법이 생겼어요. 아, 좋습니다. 살짝 불안한데 고르다가 이제 가오리가 살짝 문제긴 해요. 아니 그럼 침대로 태어난 다음 다시 맞 어? 출발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다가 라벨 찍히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이제 어? 사람이 동물 타면 된다는데요? 어? 그래요? 빨리 말해주시지. 탔어. 안장이 누구한테 달려있지? 안장 하나 채워드릴게요. 어, 됐다. 됐다. 기기. 왜 이런 방법이? 이러다 제가 움직여서 바다에 빠뜨린다면? 타조에 타고 있을까? 타조 2레벨인데 그 반죽이 없어요, 저희. 키보드 마우스에 손 빼라고요. 이렇게. J키만 누르면 돼요, 솔직히. 저 지금 J키 옵션을 빼놓을게요. J키 저 그거 선회포 탄약 교체인데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모두 주간. 이동 이거 아닌가요? 네. 네, 모두 이동이요. 그게 컴만데? 모두 따라와인가? J? 아, 모두 따라와요. 네. 그거를 U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어 잠깐만 잠시만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 설마 백스페이스 바 그걸로 하셨네요. 네 백스페이스 바가 그 HUD 백스페이스 바. 됐습니다. 아예 없앴어요, 그 키를. 미설정으로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어? 레벨 찍혔네요? 네, 레벨 찍혔어요. 근데 여기 내릴 수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네.
밀라기 쪽으로 가서 방 챙기고. 자, 저장 안 했어요? 어떤 거요? 아니 저장했어. 기력을 200까지 맞추고 금피라 그러셨죠? 300이 제일 좋긴 한데 그... 일단은 찍으셨나요? 아직 안 찍었어요. 일단은 그냥 찍지 말아주세요. 아, 네. 얘네는 키우... 안에서 한번 새끼 빼고 그 다음에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새끼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던데요? 네,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탯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크랑 시스템은 똑같아가지고 베닝 시스템은. 네, 6시. 너무 이제 공석처럼 하진 않을 거고. 지옥도 잠깐 배 느리실 때 이거 보충 같이 해주시는데요? 저 내릴게요 그러면 잠깐. 네. 저 내리면 빠져가지고 바다에. 아 코가 안 나긴 하는데 확실히. 아 저 도수 하나 접어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잠시만요 하나 더 접어드릴게요. 됐습니다. 내 기억에 아틀라스 배 막 선 스킨이 좀 꽤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수도 엄청 많고 시 오브 시브즈 부럽지 않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까 보셨던 거 그 뭐지? 그 NPC 배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스킨 많이 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스킨 되게 많아요 게임. 제가 저 막 배 커머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황금이랑 빨간색 막 조합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배에 애정을 쏟으려면 엄청 쏟을 수 있는 게임이야. 근데 그게 터지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수준이 아니죠. 접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델리온 같은 거면은 진짜 색칠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허무한데만.
네, 오늘은 아틀라스만 했습니다. 이거 좋다, 잡고 가셔야 되는데? 어? 상관없나 보다. 이게 아까 유령선 만나서 저희가 죽었잖아요. 이게 겔리온도 유령선을 그렇게 만나면 힘들어요. 약간 작정하고 막 이제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면은 나 순간 유체 이탈 버그 걸린 줄 알았어. 내 캐릭터 안 보이길래. 이 소모 있었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씨발 유아용 의자에 앉아 있는 거 같잖아 이거. 식탁까지 달려 있는 그 의자. 근데 뭐 이벤트 되게 엄청 짧았어요. 어? 잠깐만 사.. 좀 코뿔소 한 마리가 왜 내려가니? 아닌가? 버그예요. 아 버그예요? 네 매달려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뭐야? 한정은 매달려 있는 거라서 가끔 가다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보기도 해요. 개신기하네. 아, 렉스를 타야 되는데 여기서. 티렉스요? 네, 여기 렉스도 있어요. 공룡이 있다고요? 타야... 네, 여기 렉스는 뭐 피테라도 있어요. 왜? 그 시드라 담니다 안 가보셨나요? 어, 가봤죠? 거기 공룡이 있나요? 네, 거기 피테라랑 렉스들. 네, 여기 렉스는 조금 털이 달려가지고 뉴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푸테라는 타고 못 다니잖아요, 그죠? 네, 푸테라는 안 되죠. 렉스는 가능해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천원을 안 사왔네.
소나넥제이드 재밌는데. 소나넥제이드는 좀. 아니, 엑자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 마지막을 하셨나요? 그냥 거의 처음이라고 보면 되죠. 아, 그때 처음은 좀 많이 심하긴 했어요. 엑자이드 포쿠스 망 게임이라고. 거기도 콕불소가 있어요? 네. 아, 진라이 외국인들 콕불소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콕불소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도착. 아, 먼길 갔다 왔네요, 진짜로. 그니까요. 하, 밀라이가 집을 많이 지어놨네. 여기 정착할 거 아닌데. 여기 그냥 살고 싶은가, 밀라이에는? 아까 충격이 좀 크긴 할 거예요, 그게. 저희는 그 배 한 몇 번 터트려 봐서 아는데, 저기 처음 터진 사람은 저기 멘탈이. 힘들죠? 집을 그냥 너무 제대로 지어놓고 가버렸네. 여기 동물의 숲을 하네. 어지럽네. 뭐 철도 구워놓고 갔나봐요. 그러네. 철도 구워놓고 나갔네. 확실히 참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긴 했다. 끼도 잡아놓고 원숭이도 잡아놓고 절구와 공이도 엔 만들어 놓고. 진짜 동물 농장인데 이거. 뭔가 방금 코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 잘못 들었나? 저도 들렸어요. 저만 지금 캐릭터 안 움직이나요? 아, 서버 리봇이구나. 서버 리봇이겠네. 아, 리봇 하신다요? 네, 아저씨 아까 리봇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할 때 아니었구나. 아유, 한마디 뭐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네. 계속 있으시는데?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살인도 좀 쉬세요. 저 집이나 하려고 조금 좀 어차피 아직 안 와 아니 뭐지 잠 안 와가지고. 방송 키우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제 대화하는 게 없어서 입에서 단내 나시겠네요. 큰일 났네. 아. 자랑하지 마시죠, 그럼. 아. 오시면은 한 집 대충 해놓고 있을게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나요? 네, 이동은 해놓을 거예요, 제가. 그래야죠, 뭐. 그러면은. 네. 리봇하면 저. 아, 저 어차피 저 배로 이동하시고 이동하실 건가요? 아니면. 네, 배는 지금 이동은 안 하고요. 여기서 브리간 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쪽잠 자다가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네, 지금. 쉬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하루 종일 11시 밤부터 게임만 했더니 너무 힘들어. 나는 아직 난저 체력은 이제 없다. 부럽다. 엄청난 체력이다. 일단 끝.